이 투자에 너무 감정을 섞지 말자. 아, 그렇죠. 내가 돈 못 벌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? 아니, 물론 뭐 애국하는 것도 되게 좋고 중요하고 한데 그럼 내가 돈을 못 벌면 굶어야죠. 오늘 주제는 바로 돈의 비밀 편입니다.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, 제일 또 1등 기업에 집중하는 게 승자 독식, 뭐 경제 생태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인지. 옛날에는 동학개미란 말도 없었지만 서학개미도 없었죠. 없었죠.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. 우리가 뭐 5년 전 정도로만 돌아가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면 정말 골치 아픈 절차들을 밟아야 됐어요. 그런데 지금은 전화 한 통화로 할 수 있습니다. 전화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깔고 그쪽으로 다시 송금하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뭐냐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금융상품들을 접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. 네. 아까 SPY가 설정된 게 1993년이에요. 네. QQQ는 1999년입니다. 21년 전이에요. 미국인들, 뭐 미국의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다 저기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소외되고 있었죠. 네. 1등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어요, 어쨌든.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내 자산을 불리는데 활용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럼 사실 말씀이 뭐 다우지수, S&P 500, 나스닥, 그다음에 SPY, QQQ, 그다음에 뭐 IT ETF, 그다음에 개별 종목까지 어떤 예를 들면 애플이라면 애플 개별 종목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. 그렇죠. 얘기잖아요. 이제 제가 이제 ETF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SPY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어요. SPY도.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투자하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가 제일 확실하다고 봐. 그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IT 기업만으로 만들어진 ETF가 또 만들어져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뭐 ETF에서 계속 사들입니다. 돈이 들어오는 만큼.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잘 나가는 회사가 계속 수요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더 잘 나가는. 네, 계속 더 잘 나가는.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. 특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집중이 되는 때가 있어요. 특히 뭐 예를 들어 IT 기업들 이번에 뭐 엄청나게 오르잖아요. 이렇게 다시 집중이 되면 그 회사 주가는 더 많이 올랐죠. 이런 거는 앞으로도 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. 언제까지?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0년은 계속될 것 같아요.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서학개미가 있으면 좀 더 우리보다 좀 낮은 국가들에서도 점차의 투자 더 늘어날 거잖아요.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. 계속.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우리보다 좀 못한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좀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쉽게 막 미국에다 막 돈 보내고 하는 게 이런 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. 뭐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열리겠죠. 계속 이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대충 따져보면 글쎄요.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뭐 2-3만 명도 안 될 거예요.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. 그럼 전체 주식 투자 인구에 따져보면 아직도 시작도 안 된 거죠.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.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야지 왜 미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내가 돈을 못 벌면 내 돈은 누가 책임져줘요? 그 다음에 두 번째, 미국에 투자해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우리는 금융소득으로 가져오는 거죠. 아니,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이 투자에 너무 감정을 섞지 말자. 아, 그렇죠. 제가 드리는 게 내가 돈 못 벌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? 아니, 물론 뭐 애국하는 것도 되게 좋고 중요하고 한데 그럼 내가 돈을 못 벌면 굶어야죠. 뭐. 그 SPY가 이제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1등부터 500개 기업을 그걸 하는데 순위도 바뀌고 비중도 좀 다르잖아요. 근데 요거 비중을 또 똑같이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, ETF 중에. 아, 예. 그게 이제 S&P 500 종목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SPY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올해 이제 특정 시점을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편입한 종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예요. 그러면은 이 50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.58%라면 이 SPY는 편입을 3.58%를
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장에서 일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편입합니다. 그 다음에 2등이 애플인데 얘가 3.37%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면 3.37%를 삽니다.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시가총액 비율이 바뀌겠죠. 네. 그거는 조정을 합니다. 고기에 맞춰서. 그리고 좀 차이가 생겨요. 시점 차이가 생기니까. 실시간으로 이걸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. 그렇게 생긴 부분들은 이제 보정을 합니다. 보정을 해서 S&P 500 지수를 계속 따라가도록 만들죠. 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99등 하던 친구가 홀라당 빠져버렸어요. 그러면 주식을 다 팔아서 0을 만들어 버립니다. 새로운 애가 다시 들어오고.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주 기본적인 ETF의 형식입니다. 그런데 이 500 종목을 똑같은 비율로 사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은 500개니까 0.2%씩 뭐 이렇게 사는 거죠. 종목은 똑같은데 비중이 다른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 그 주가 수익 비율을 한번 따져 보니까 그 ETF의 이름이 RSP입니다. RSP. 네, 동일 비중 ETF. S&P 500 동일 비중 ETF라고 이름을 지었고 얘는 줄여서 티커로 RSP라고 하는데 이 RSP하고 SPY를 놓고 보면 SPY보다 10% 수익을 더 냈어요. 여기서 10% 수익을 더 냈다는 게 SPY가 12% 수익을 내면 12%에 10%니까 약 1.2% 정도 평균 수익을 더 내서 13.2% 정도 수익을 냈다는 의미입니다. 지금 12%는 최근 5년간 말씀하신 건가요? 얘는 거의 뭐 최근 100년간의 평균인데 저기에는 배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. 10.2% 더하기 1.8% 배당. 그래서 아마 배당은 또 달라질 겁니다. 그러면은 배당이 동일 비중으로 하면 배당 수익률이 좀 차이가 생길 텐데 어쨌든 그걸 포함하면 12%와 13.2% 이렇게 좀 차이가 벌어지고요. 그런데 지금은 RSP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왜죠?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. 그런데 주가가 잘 나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죠? 다 IT나 이런 언택트 기업들이 쫙 올라갔죠. 뭐 예를 들면 아마존, 그렇죠.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올라갔어요. 그런 회사들을 놓고 보면 그 회사들 주가가 0.2%밖에 반영이 안 되는 한 회사당. SPY는 그 비중이 높으니까 오른 만큼 많이 올랐을 거고. 아니요. SPY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종목에 얘네들을 담고는 있지만 대단히 많이 담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SPY하고 뭘 봐야 되냐면 QQQ를 비교해 봐야 돼요. QQQ는 나스닥 100종목인데 대부분 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하고 바이오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. 혁신하는 기업들이죠. 요즘에 우리가 눈 뜨면 기다리는 게 뭐죠? 백신 치료제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거 하는 회사들이에요.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QQQ는 지금 연초에 214포인트였는데 아마 302까지 갔다가 지금 280 뭐 어제 많이 빠져서 280은 깨졌을 거고 뭐 한 270대까지 갔을 테니까 QQQ가 15% 성장하는 걸 비교해 보면 214 뭐 이러다가 뭐 270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S&P 500을 따라가는 이 SPY는 연초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산업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지금 어렵죠. 그러면 RSP는 어떻게 됐을까 보면 RSP는 잘 나갈 기업 비중이 강제로 좀 줄여놨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지금 되게 못 나가고 있어요. 올해 들어서. 그런데 저는 좀 시선을 바꿔보여야 된다는 게 지금 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뭐 소문 돌고 백신 이제 치료제는 뭐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백신이 이제 보편화되고 하는 시점이 조금 머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RSP에 투자를 늘리면 그 회사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또 쫙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저는 추천합니다. RSP요? 네. 지금보다 좀 기다려서 살 땐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. 제 한마디로 SPY, QQQ, RSP. 네. 혹시 뭐 그러면 은퇴를 좀 앞둔 분들에게도 좀 적합한 투자가 있나요? 여기도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러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죠. 돈이 필요하면
내 주식을 팔아서 쓰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정말 수익이 많아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들이면 내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? 그렇죠.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은퇴화가 가까운 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이런 ETF를 고배당 ETF라고 하는데 이런 고배당 ETF로 설정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네. 뭐 VYM도 있고 SPYD도 있고 뭐 DVY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고배당주로 집중해 놓은 게 그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사에서 설정한 네. SPYD가 있어요. 여기는 정말 배당 많이 하는 61개 종목으로 설정을 했고 네. 뭐 설정된 지는 지금 딱 5년 됐어요. 2015년에 설정이 됐으니까 5년 딱 됐고요. 연평균 배당률이 작년까지 6.09%였어요. 우리가 부동산 수익률, 뭐 임대 수익률 3% 4%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것도 막 정부가 얼마로 막 줄인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여긴 6.9%니까 네.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6% 나온다고 생각하면 괜찮죠? 괜찮죠. 투자한 돈은 그대로고 그 주식은 그대로 있고 네. 또 주식도 주식 가치가 올라요.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고배당 주면 조금 그래도 안전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운용 보수가 되게 싸요. 0.07%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배당을 막 중지한 기업도 생기고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RSP를 고려하듯이 이 고배당주를 한번 고려해 보셨다가 네.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번 적정한 시점에 늘려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회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. 네. 우리가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 네. 그다음에 뭐 얘기를 했으면 좀 분야별로 네. ETF 투자 좀 어디로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벌고 싶으면 분야별로 올 수도 있잖아요. 이제 좀 근데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렇죠. 네, 예를 들어서 이제 분야 뭐 미국에서 섹터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네. 가면 11개 섹터가 있어요. 뭐 통신 서비스, 자유 소비재, 필수 소비재, 에너지 금융, 헬스케어, 그다음에 산업재, 소재, 리츠, 테크놀로지, 유틸리티 이렇게 11개가 있는데 네. 그 11개 산업들을 이제 대부분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섹터로 쫙 나눠서 ETF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 중에서 이제 좀 큰 덩치 큰 아까 소개드렸던 SPYD를 만든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에서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면 뭐 통신 서비스 하면은 XLC 뭐 이런 이제 티커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있어요. 여기 통신 서비스 하면 우리가 뭐 페이스북 뭐 알파벳, 그다음에 넷플릭스 네. 다 들어보는 회사죠. 컴캐스트, AT&T 뭐 이런 통신사들 묶어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한 회사들의 그런 E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. 네. 뭐 테크놀로지 같은 거 가면 이제 네.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뭐 에너지 기업들 가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안 들어봤지만 에너지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스마트폰 내가 2년이나 썼는데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새로 좋은 게 나왔네. 카메라가 정말 혁신이 됐네 그러면서 바꿀 생각을 하는데 네. 지금처럼 내 벌이가 위험하고 수익이 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뭐 성능도 좋아졌는데 한 1년 더 쓰지 뭐 이렇게 돼요. 하지만 산업 중에서 네. 우리가 화장품이라든가 네. 또 뭐 비누와 같은 화학 제품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의 제품들을 우리가 줄이는지 한번 보세요. 아유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수는 그냥 물로만 할래 비누 안 써 이러진 않죠. 필수제죠. 네. 그런 이제 그 소비재들에 관련된 산업들은 네.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뭐 다른 그 우리가 아주 성장할 때 쓰던 것들을 덜 쓰는 시기가 왔을 때도 얘들은 그냥 그대로 굳건하게 버팁니다. 그래서 얘네들 수익률이 좋아요. 이해되시죠? 네. 얘네들 수익률이 좋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. 그렇다가 또 경기가 다시 이제 좋아진 조짐이 보이면 이쪽 거 다 팔고 네. 다시 새로 솟아나는 기업으로 네. 이동하는 거죠. 근데 그런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머리가 아픕니다. 어떻게 보면 앞서 했던 SPY라든가 네. QQQ 그다음에 RSP 그 SPYT였나요? 네네네. SPY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덜해도 그렇죠. 자기 본업으로서 근로소도 열심히 벌어서 시간을 팔아서 열심히 자기 돈으로 바꾸고 네. 그 돈을 조금 잘 모르니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죠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섹터로 오는 순간 제가 공부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정말 개별로 오는 순간은 정말 공부가 더 돼야 되는 거고. 네.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네. 그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. 네.
그래도 이게 산업이 묶여 있으면 장래가 밝은 이런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죠. 그렇죠. 그러면은 나는 11개를 돌려가면서 할 게 아니고 나는 그 산업에다 투자하면 어떨까요? 좋은 질문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주로 추천하는데 네. 첫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.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최근에 보고 있죠. 이 회사들이 뭐하죠?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는 세 종류들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바이오 회사들이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제약사들이 있어요. 제약. 뭐 제약사는 들어가 보면 이 뭐 바이오를 같이 다 하는 그렇죠. 회사들이 큰 제약사들이 있고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스케어인데 이거는 이제 보험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는 이제 덩치를 그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요.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최근에 봤어요. 정말 인간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해요. 우리가 잘 모르고 살다가 머리 아프면 그냥 두통약 사먹는 수준으로 보다가 아, 이 회사들이 정말 인간의 수명을 무한대로 늘려가는 회사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고 이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지금 이제 경험을 했고요. 네.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몸에 그 여러 가지 장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 지금 엄청나게 연구 많이 하고 있고요. 네. 그렇게 되면 이런 수요들이 또 폭발할 거예요. 그 시기는 2030년 정도로 보고 네. 지금 그거를 당겨서 한번 이렇게 밀착해서 한번 봤습니다. 네.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인공지능 한번 봤죠. 네. 그 인공지능들은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뭐 그릇에 담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겼냐면 컴퓨터입니다. 껍데기는 컴퓨터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지능하고 이 컴퓨터 덩어리들 하나 묶여져 있죠. 네. 얘네들이 공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. 공장으로 가서 지금 공장을 다 자동화하고 있어요. 지금 신문 같은 데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자동화 공장들을 급속하게 늘려가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과 컴퓨팅 네. 그리고 그 얘네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실행하도록 할 때 실행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요 네. 로봇입니다. 네, 차를 만드는 거 지금 사람이 만들죠. 대신 로봇 팔이 가서 다 만듭니다. 얘들을 구동하는 게 인공지능과 컴퓨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작동하는 건 로봇 팔, 로봇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컴퓨팅 로봇 산업은 정말 끝도 없이 커질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산업은 네.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이제 5G. 뭐 이제 6G 나오겠지만 네. 어쨌든 5G와 같은 통신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IoT라는 기술입니다. 이게 이제 IoT는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입니다. 네. 사물들이 이렇게 다 나를 지켜봐요. 예를 들면 카메라에도 사물 인터넷이 장착되면 얘가 내 움직임을 감지해서 카메라가 딱 따라옵니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이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. 네네.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딱 집어서 바구니에 넣으면 네. 얘가 지금 하나가 빠져서 손님 바구니로 들어갔습니다. 얘 정산 준비하세요. 또는 정산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물건이 하나 없으니까 네. 로봇에게 갖다 진열하세요. 뭐 이런 게 다 자동화됩니다. 그때 이제 쓰이는 이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. 그게 아마존 무인 상점. 예, 그게 이제 아마존 고죠. 네.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센서나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가 되도록 네. 다 해주죠. 미국이나 이런 뭐 중국의 타오바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습니다. 그쵸. 우리는 되게 늦을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무지 많아집니다. 뭐 키오스크 다 들어오고 맞아. 네, 그 다음에 뭐 커피 전문점에 갔더니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다 내리고 있고 하고 있더라고요. 일본 가면은 서비스 산업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로봇이죠. 네. 이게 사실은 바이오 헬스케어, 인공지능과 컴퓨팅, 뭐 로봇, 네. 뭐 그 다음에 5G 통신 서비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거의 하나로 돌아가고 있어요. 인공지능 통신 없이 돌아갈 수 없죠. 맞물린 거고. 다 맞물린 겁니다.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크게 이제 산업을 나누라고 하니까 이제 네.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. 그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좀 어디가? ETF 찾아보시면 네. 정말 많아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은 ETF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. 가장 잘 나가는 ETF만 찾아다니면서 인공지능이 추적을 해서 그 ETF를 사들여요. 그걸 비중을 조절해가면서. ETF를 사는 거예요? 네. 그런 ETF도 있어요. 재밌죠?
근데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ETF들을 보면 최근입니다. 이게 뭐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, 혁신 기업만 모아서 놓은 ETF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주로 이제 ARK에서 하는데, 그래서 얘 이름은 ARKK입니다. 얘는 이제 이노베이션 ETF예요. 혁신 기업만 모아서?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혁신 기업 중에서 웹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만 모아놓은 애가 있어요. 뭐 여기는 ARK에 W가 붙어서 ARKW예요. 네, 웹 서비스 할 때 웹 뭐 X.0 뭐 이렇게 네. 이름이 붙어 있어요. 이 ETF 이름이. 그래서 이제 ARKW가 있고 네.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혁신 기업만 싹 모아놓은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추천을 해드렸어요. 네. ARKG라는 건데 네. 아마 그때 제 말 듣고 ARKG 넣으신 분들은 지금 돈 엄청 모였을 거예요. 정말. 야, 뭐 그래프들이 아주 좋네요. 그래프가 뭐 다 기가 막히죠. 근데 이런 건 하나 있어요. 그 전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오르기 전에는 다 역후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촉망받는 거는 사실이에요. 하지만 이런 기업들을 품고 있는 조금 더 크고 세련된 ETF의 투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. 지금은 수익률이 높으니까 얘가 더 빛나 보여요. 하지만 QQQ 같은 그런 대형 ETF를 따라갈 방법은 장기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. 이게 아직 뭐 미래를 두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수익률 15% 이상 나오는 평균 수익률로 그런 혁신 ETF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미 검증까지 됐느냐라고 볼 때는 안 돼 있죠. 이런 것들은. 그래서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. 하지만 이 회사들이 존재하고 혁신하는 기업들이 계속 존재하고 성장하는 회사들이 계속 존재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 있고 시스템적으로 잘 못하는 애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ETF에 투자한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평균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내가 그 열매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죠. 그 네 가지 ETF가 SPY와 QQQ와 그다음 RSP 그리고 SPYD 요 네 가지 정도다. 요 네 가지가 좀 장기적인 걸 보면서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?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요. 네. 하지만 종목 수가 줄면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. 그렇죠. 제가 이 네 가지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. SPYD는 61개 종목이에요. 아. QQQ는 100개인데 실제로는 104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지만 104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 끝엔 비슷해요. 네. 그 다음에 SPY는 S&P 500을 추정하지만 여기는 504개입니다. 네. 500개가 아니고 504개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땐 수익률이 좀 낮지만 12% 정도 수익을 내는 평균 SPY를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가시라고 합니다. 500개나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. 거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 500개를 모아놨다고 그렇죠. 말이죠. 그래서 좀 더 많은 숫자의 기업을 담고 있는 SPY를 반은 정도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그래도 나는 위험은 좀 줄이고 좀 높은 성장률을 추구할래 그러면은 RSP든 QQQ든 뭐 들어가고 나는 현금 빨리 받아서 써야 될 그런 나이야 하면은 SPYD 같은 것들 염두에 두시고 써보시고 나는 젊으니까 좀 이 섹터를 좀 공부해가지고 좀 더 수익률을 높여볼래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11개 섹터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나는 지금 미래 산업은 뭐 크게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혁신 기업이라든가 웹 서비스 혁신 기업 또는 뭐 바이오 기업이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. 그러면 일정 부분을 뭐 ARKK, ARKW, 그 다음에 ARKG 이런 데다가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기본은 꼭 가장 안정적인 것에 어느 정도 깔고 가시라고. 알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추천드립니다.